우리 가족들, 우리 예배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CVDIP의 응답을 누립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만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이제 CVDIP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제23차 세계 램드 대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온라인의 특성상 가족끼리 그렇게 모여서 또 해외는 보니까 교회끼리 그렇게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함께 그렇게 대회에 참석하는 또 그런 또 다른 은혜가 임했어요. 팔라완의 문철 목사님이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237 나라, 237 나라 이렇게 기도를 해 왔는데 이번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 세계 대회를 참하면서 우리 전도 운동이 전 세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현장에서 함께 동시에 같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과연 237을 살리는 이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행사를 하다 보면 막 자녀들도 다 따로따로 모임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 막좀 흥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 이외의 모임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복잡한데 이번에는 막 집중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만 들을 수 있는 언약의 응답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게 되고 또 포럼 시간을 통해서 가족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영적 문화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서 CVDIP 응답 주제 중에서 CVDIP 다섯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C라는 커버넌트는 미리 보기, 미리 보자, 미리 보기, 어떻게 미리 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길이 있다. V는 비전이지요. 미리 갖자. 절대 계획, 여기에 큰 힘이 있다. D는 미리 누리자, 드림. 미리 꿈이 있으면 누리게 된다. 절대 언약 속에 꿈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자. 아이는 이미지입니다. 미리 정복하자. 절대 여정이죠. 방향을 잡고 practice. 미리 성취해 나가는 절대 목표를 통해서 치유가 난다라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개 미션, 인턴십, 이 포럼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계속해 가면서 찾아내야 돼요. 메시지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 7명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가 아니요. 포로가 아니요. 이 도리어 이 메시지 못 잡은 사람들이 다 포로의 속국 노예가 되었어. 포로의 속국 노예. 모두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 잡고 나가는 사람은 주인공 돼, 주인공. 서밋이 된다, 서밋. 렘넌트 7명을 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전부 다 언약 잡고 서밋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한 삶을 사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약이 없는 사람은 취미생활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취미가 있죠, 취미가. 교회 분위기가 좋고 활동하기가 좋고 내 이름 내기 좋고 그 내추장하기 좋고 나라는 존재하고 확인되니까 그 취미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거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 언약을 매일 매 순간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원교 모든 가족들은 다 오늘 또 이렇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은 저는 설교할 때 사람 없는 설교를 하니까 너무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 사단의 엄청난 이 공격, 이 재앙입니다. 재앙. 이 재앙 속에서도 이 포로 속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언약 잡으면 선비수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언약을 잡고 모두 다
참으로 정말 실감나는 이번에 접촉자 수가 뭐 2만 5천, 3만 그러니까 한 군데 뭐 어떤 쪽에는 뭐 몇백 명도 모인데 해외는 그렇게 모을 수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아마 전체도 한 20만 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시각을 가져라. 영적 시각, 영적으로 봐야 영적으로 잡을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 응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만 아니라고, 불신자와 다르다고요. 우리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언약 잡고 영적 시각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해라. 렘넌트 일곱 명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의 삶이 나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광풍이 몰려와도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 나가야 되고, 또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긴장 풀지 말고 그렇게 나태하지 말고, 특별히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에 대한, 영생의 축복에 대한 근원적 감사. 감사,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우리 감사는 다릅니다. 어떤 감사냐? 근원적 감사. 근원적 감사. 이거는 불신자는 모르는 감사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내서 죄와 저주 사단 굴레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180도 터닝 포인트 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영적인 언약을 잡고 점핑 포인트 할 수 있도록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환경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만나면 산다 합니다. 만나면 산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 이래 말하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아, 참 좋은 말이죠. 비단 이런 만남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선후배 만남, 이것도 축복이지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삶이 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혼 생활을 아주 실감나게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결혼 생활 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냥 당신이 전부라고 그렇게 그냥 고백하며 살았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었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사실 변화무쌍한 것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간섭에 다 내줄 것 같이 그렇게 그야말로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해버려요. 어느 순간에. 왜? 자기 이해 타산 따지니까. 자기 중심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손해가 되면 그냥 등 돌려버려요. 그걸 배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적 만남을 뛰어넘는 영원한 본질적인 그런 만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본질적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본질적 만남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만남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는 만남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특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24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현장 부신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지 못하는, 갖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처지에 빠져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일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만났던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이죠. 두 사람이 귀신이 들린 상태였었는데 얼마나 살아왔던지 아무도 그 주위를 그것을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왔다. 가족과 사회와 단절되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소통하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세계 이해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사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도착한 곳이 가라다라고 하는 이 지방이었습니다. 이 지방은 이방인들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 가라사 지방의 이 지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어요. 마감 5장에 보면은 이들이 귀신 들린 이후로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 또 어찌 힘이 센지 한번 발작을 하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어느 순간에 그 쇠사슬을 다 그래 풀어버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아, 다 포기해버렸어.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포기해서 그냥 놔둬버렸어. 귀신 들린 사람은 뭐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귀신 조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받은 은혜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힘이 장사요. 여러분은 처음 해본지 몰라도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집 옆에 바로 항집 건너에 귀신 들린 무당이 살았어요. 무당이 살았는데 이 무당이 혼자 살아요. 새벽 3시, 4시 되면 그냥 찬물로 뭐 사실사철 모욕을 하고 일어나서 대나무가 한 내가 볼 때 한 20, 지금 생각 한 20m 될 거예요. 큰 대나무를 한 손에 오른손을 딱 잡고 뛰어 산으로. 우리 동네가 산동네인데 산으로 막 우와, 어느 장성도 그 못할 일이. 그걸 자꾸 뛴다고요. 지금 무슨 힘으로 뛰나? 계란이 쫙쫙쫙쫙 올라가요, 지금. 그 대나무 위로. 귀신 장날, 그 귀신 줄 몰랐지, 그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아, 저 무당이구나. 그런 생각도. 귀신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제가 귀신을 개척하면서 쫓아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는데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아이고 조그마한 처녀아이가 버티는데 내가 감당을 못할 만큼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목을 딱 잡을 만큼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 힘이 세요. 귀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하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귀신들의 영적 실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전담서 많이 그렇게 느낀 것이 많은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 아니 너 왜 사람 죽였어? 살인 이름 나이 딱 나오거든요. 유치원 가면 그 왜 죽였어? 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순간에 전부 다 범죄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자꾸 죽이라 해서 죽였어요. 자꾸 죽이라 죽이라 제가 죽였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죽이라 그래서 죽였어요. 왜 자살합니까? 죽으라 죽으라. 왜 죽입니까? 죽이라 죽여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후회 막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100번 이상 귀신, 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속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돌아온 무속인들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포럼해 보세요. 귀신의 정체 좀 더 실제로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 매주 나가는 무속 전도 캠프 팀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갈 때 무장하고 가세요. 너 안 믿잖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속을 다 보게 돼 귀신들이요. 영적 상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무속 전도팀들 나가는 팀들 보통 무장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 잡혀요. 잡혀. 자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 9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 이름 뭐냐? 군대라 그러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이름 묻습니다.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내 이름 뭐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군대라 그래요. 군대. 자, 군대라 그랬는데 여기서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레기온이란 말은 약 6천 명의 로마 군병을 말할 때 레기온이란 그 이름을 쓴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이들을 사로잡아 본 거예요. 뭐 심각하지요.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귀신은요 언제나 단수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만 단수예요. 전부 다 귀신은 복수예요. 복수 한 마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보통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나도 몰랐잖아요. 귀신을 쫓아보니 나간 줄 알았더니 안 나가서 또 있어. 또 쫓아 또 있어. 또 있어. 제가 일곱 마리까지 들어있는 걸 봤다니,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 한 마리 하면 다, 또, 이름 뭐야? 또 나가. 계속. 그것이 다 안 나오고 속아버리면 안 돼. 귀신 나간 줄, 하나 나가면 나간 줄 안 돼. 일단 정상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자꾸 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귀신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정신 완전히 뺏기뿐인 거. 그러니까 자기 뭐 벗었는지 입었는지 어딘지 모르는 거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고 귀신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는 최소한도 몇 마리씩 다 들어있어요.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지금 6천 마리, 6천 마리. 두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 그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요. 비정상적인. 원래 사단 귀신은 모두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반란, 이게 이제 무슨 겁니다.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이단들 모든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어디 있어? 이 교주들 전부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성부, 성자, 성령이요. 전부 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반란이 하늘에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다 심판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세밀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 휘와 있는 천사들에게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적고 결국 내 쫓겼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더니라. 자 여기서 사단과 함께 내 쫓긴 그 사자들이 누구냐?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보면요 갈 데가 없어 탄식을 해요. 아이고 어디로 가나. 야 절간 가. 절간 너무 많다. 꽉 찼대.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절간 가던데 곧 놀러 가도 안 돼요. 꽉 차도 꽉 차. 입구부터 이래 있잖아. 입구부터. 꽉 찼대. 갈 데가 두루 돌아다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들은 한시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는 영적 실체들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귀신같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이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같이 따라다녀도.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가 뭐예요? 때가 이들의 활동 기간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예요. 이 활동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재림 아닌데 왜 벌써 왔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는 이들은 싹 다 무주경에 빠진다 그래요. 무주경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옥입니다. 거기에 왕노를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완전히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아직 종말 심판 시기가 아닌데 왜 우리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악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욕하도록,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요? 우한이 어디요? 선교사들을 가장 핍박만 하고 가장 교회를 말살시키고 그냥 다 불태워 없었던 가장 중국에서도 가장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그 현장, 거기서 저주가 그야말로 지구촌을 덮고 있고 지금도 6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겨서 계속 하나님 100만에 처음 나오는 살아있을 때 태어나 처음 보는 재앙들이 지금 중국에 임하고 있다고. 지구상에 지금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진핑 중심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는 싹 다 재앙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돼요. 끊임없이 이들은 종말 시기가 급한 줄 알고 더 악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든 인간,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못 나가게, 못 모이게. 보세요, 지금 못 오잖아요. 교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공격합니다, 사단이. 자,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마가다라방에 그 소수 120명이 시작된 그 교회가 로마를 장악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감당 못한다. 결국은 정복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기고 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신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결국 죽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짓을 해요. 귀신들은요, 인간을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시달리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만들어. 시달린 사람 많아요, 요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들은요, 끝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대 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화를, 정치를 전부 다 이용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개멸하게 숨어가지고 공격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못 보면 여러분 이 시대 답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영적으로 봐야 기도가 되지.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 똑같은 수다 떠는 것밖에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가, 문화로 사람들이 문화 속에 살아, 문화를 공격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라는 단어 나옵니다. 세상 풍조.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쫓았던 존재들. 여기서 세상 풍조가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세상 문화는 결국 귀신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싹 다 귀신 문화예요. 불신자들은요, 자기도 몰라 자기의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털에 올무에 그렇게 사로잡혀버려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문화, 무속문화, 점술문화, 그냥 농담삼아. 내가 누구, 내가 저거 이제 무속인이 말하는데 뭐 누가 점을 쳤더니 오래 뭐 또 그건 농담삼아. 뭐 텔레비에서 그냥 프로그램에서 그냥 저절로 나와. 문화야 문화.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들은 싹 다 멸망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두 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고 흑암 문화를 모여 우리 여운 가족들은 복음 문화를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을 빼내는 것이 복음 문화예요. 빼내는 것.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꾸는 영적 체인지 메이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열정입니다. 29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르 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근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딱 알고 있었어. 아 쫓겨나구나 여기서 이 인간 갖고 잘 놀았는데 이제는 쫓겨날 시간이구나 다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지만은 귀신들이 예수 만나면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는 흑암이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여러분 생각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이 들어오거든 예수는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부르세요. 나를 부르라 마귀를 멸하러 왔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순간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다. 자신들의 이 운명을 알아차린 귀신들은 주변에 있던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단 한 마디 딱 말씀하세요. 가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다 미쳐가지고 좀 미쳐가지고 전부 다 그냥 방향을 못 잡고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몰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몰사한 돼지 떼의 수가 2천마리나 되었다 그랬어요. 2천마리. 돼지 한 마리를 싸게 해서 30만 원이라고 봅시다. 30만 원, 2천만 원은 얼마요? 6억이면 6억. 대략 최하로 말해도 6억. 막대한 손실을 이 돼지 키우던 사람들은 손해를 본 거예요. 순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최고관심이 뭐냐? 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오직 돈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이요 권리요 자리지만은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 예수님은 귀신을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메가톤급의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그만큼 생명 살리는 뭐요? 열정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열정, 생명 살리는 열정.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건너가면 누가 있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쫓겨가고 이 두 사람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뭐요? 냉랭했습니다.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떠나주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 큰 손해다. 손해를 입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빨리 떠나주세요. 빨리 떠나, 빨리 가세요. 자, 두 명의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것보다, 이것보다, 두 사람 치유받은 것보다, 두 영혼 구원받은 것보다, 돼지. 이 돼지 값이 더 우선이에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어? 영계는 뭐 건축을 오래가 부담스러워. 메시지는 좋은데 부담스러워. 그렇습니까?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눈만 뜨면 돈입니다. 돈. 관심도 돈입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데, 얼마나 유익보는데, 전부 돈입니다. 관심. 영적인 말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 물육신적인 말. 참 안타깝죠. 이런 예수님이 오시니 절호의 기회인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이들은 발로 차버려. 물질 시험 들어서 떠난 것 똑같습니다. 물질의 시험들. 시험 드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누구 말 한마디 해서 시험, 아, 영적으로 상처가 많구나. 물질의 시험들 딱 돈 되게 좋아하구나. 뭐, 내가 돈을 이렇게 좋아해. 시험들 정도로. 교회를 떠날 정도로.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줄 정도로 내가 돈을 이렇게 좋아하구나.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왜 애꿎은 돼지 1,000마리를 예수님께서 몰수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 사람들의 치유에 구원에 관심 없는 것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돼지를 기르는 데는 바쁘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이 마을을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합니까? 몸에 병이 많아서 어렵습니까? 빨리 관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면서 관심이 돈밖에 없었어요. 돈 많이 벌어 내가 부자 돼 악착같이 해가지고 종이 한 장, 1원짜리 한 장 아끼면서 적적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올인하니까 하나님 다 회복시켜줘요. 그 더해주는 보너스. 여러분이 그걸 먹고 하는 거 다 보너스. 주체가 바뀌었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참 의미 있는 해석이잖아요.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안 하고 자나 깨나 돈 생각. 저 강남 사람들은 자나 깨나 주식값 생각. 그렇죠? 자나 깨나 그냥 어디서나 오직 돈.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 형식적인 말만 해 그냥.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운명 속에 구원받은 축복에다가 더해서 참 축복을 깨닫는 이 깨닫는 축복까지 받은 존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는 이 축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래도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생명 살리는 올인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를 깨끗하게 받고 정상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허락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에게 놀랍게 여기더라.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게 온 대가볼리 지방이 다 알아. 근데 멀쩡하게 치우다가 이제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판이 다 놀랍게 얘기더라. 얼마나 전도 많은 줄 아세요? 다른 책에 보면요. 이 대가볼리 지방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너무 정연히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3일 집회했어요. 예수님. 생명 살리는 거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기도 응답받은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체험한 그게 정인이잖아요. 왜 전도 성교 관심 온 줄 아세요? 체험이 하나도 없어. 응답이 하나도 없어. 증거가 없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을 못해.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주긴 주었는데 본인은 못 느껴. 정인. 정인은 체험한 사람, 가진 사람이 정인이에요. 정인.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치유받은 건 뭐, 천하가 다 아니고, 얼마나 쉬워요, 전도하기가. 내가 미스터 무덤 속에 있던 내 아니냐. 근데 이를 치유받았다. 누가? 예수님이 치유했다. 예수 믿어라. 얼마나 쉬워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선교하면 짜증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아무 가슴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영혼 구원에 뭐 지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뭐 남에게까지 뭐 하겠어요. 영혼 가족들은 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한번 해보가시 바랍니다. 그 가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는 걸 체험해야 될게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거 기쁨 감사 평안 회복한 거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응답들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제가 볼 때는요, 한 사람도 우리 영혼 가족 중에요, 정인 될 자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있어요. 이 영혼이 나온 이 자체가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 속으면 안 돼. 스스로를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몰라.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열정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린 일에 최고로 쓰임 받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마음에 생수 61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호학과에 입학한 지 두 달 지난 어느 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지를 돌렸어요. 늘 수업에 열심히 참석한 자기는 너무 좋고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다 풀어갔는데 마지막 문항이 나왔어요. 마지막 문항이 뭐냐, 우리 학교에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 대체 이게 무슨 시험 문제야? 평소 때 나는 그 아주머니를 수시로 보긴 했지만 이름을 물어본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문제냐? 어느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교수님, 이게 이 문항도 점수에 반영됩니까? 당연하지. 여러분이 앞으로 간호사가 됐어.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가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진정한 섬김과 배려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운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양심이 불신자를 만났다, 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나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 마음이 들었으면 입이 천근만근이라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저는 부산으로 매주일 그렇게 한 10년 넘게 부산 임마누엘교회로 매주일 예배 끝나면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집회 참석하고 핵심 참석하고 강사단 참석하고 그렇게 밤에 열차로 올라오는 게 10년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잖아요. 한 김해공항 도착하면 영도까지 가야 돼. 택시 타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그때는 강의도 많았어요. 비행기 타면 파죽이요. 그 택시 타고 가면 그 막 입도 열리기 싫어. 그 택시 앞에 염주가 덜렁덜렁덜렁덜렁. 정 목사 안 보이냐? 에이 안 보입니다. 눈 감고 하도 피곤해서 안 보려고 덜렁덜렁. 할 수 없이 내 양심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 택시 도착해가지고요 염주 몇 개 뜯어냈어요. 몇 개 직접 다 뜯어냈어요. 뭐 평소 때 내가 전도 말할 것도 없고, 내 양심이 너 오늘 이 사람 보험 안 전해, 이 사람 내일 어디 할지 모르지 않냐, 보험 전해야지. 평소 때 여러분의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양심이 아, 이 사람 보험 전해야, 나를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만약에 지옥 가면 지옥에서 날 보고 얼마나 원망하겠냐. 만나는 자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생명줄 던지시 바랍니다. 생명줄.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살아나게 되시죠. 여러분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시죠. 한 사람 살려내는 거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1인 1 교회와 운동을 벌이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좀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할 일 많고 바쁘게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그래서 6일 동안이라고 하루만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6일 동안 바쁘게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 만나겠어.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관심 가지시 바랍니다. 열정, 그게 중요합니다. 패션, 열정 이 가지시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 영혼 살린데 열정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가 말을 못하면 전도지를 주든지 어떻게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산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언 가족들이 모두 다 국립회조를 붙잡고 생명 살리는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참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영적인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